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케치북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유희열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 스케치북이 방송 시간이 좀 땡겨졌어요. 알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시청률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시청률 강화 주간으로 삼은 지 딱 2주째입니다. 지난주 시청률 결과가 나왔어요. 굉장히 검소하게 나왔습니다, 시청률이. 자, 스케치북은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시는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뭐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 계신 여러분들이 좀 많은 애정과 사랑을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스케치북 그럼 여러분들께서 화이팅 한번 외쳐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스케치북! 뭔가 이렇게 좀 사람이 초라해지는 기분이 드는 건 왜일까요? 자,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분은요. 지금 거대한 K-POP 시장을 만든 어떻게 보자면 이분이 1등 공신일 수 있죠. K-POP 여신입니다. 보아의 무대입니다.
아 멋있죠. 보통 여자 뮤지션들에겐 예뻐요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보아는 멋있다 라는 생각이 정말 들 정도예요. 자, K-POP 여신입니다. 보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에 나온 거예요. 3년 만에. 네.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어요. 왜 이렇게 떨리지 여기? 진짜 아까 여기 나오기 전에 바로 방금 무대 앞에서 저 지금 손 떨려요. 이거 봐요. 아우 왜 이렇게 떨어요? 내가 되게 악기는 후배여가지고 떨지 말라고. 진짜 막 긴장되고 그래요, 보아가? 유달리 이 무대가 그래요. 왜 스케치북이. 그럴까? 네. 확실히 그 여자분들은 항상 스케치북에 나면 굉장히 긴장들을 많이 하세요, 가수분들이. 그 오빠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저희가 신청률 강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보아 씨한테 좀 어렵게 한번 나와줍시다 그랬는데 그 얘기 들으셨죠? 지난 3년간 네. 스케치북의 최고 시청률을 보아 씨가 자랑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때요? 오늘도 시청률 강화를 위해서요. 네네네. 스페셜 무대도 준비하고요. 열심히 준비했어요. 저 진짜 무슨 미니 콘서트 준비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 네. 네. 아니 먼저 이 얘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어요. 첫 무대에서 뭐 깜짝 놀랐어요. 깃털이만. 네. 맞아요. 이게 뭐예요? 곡 제목이 일단. Kiss My Lips라는 제목이고요. Kiss My Lips. 네. 잘 잤다. 아, 이 눈빛 너무 오랜만이다. 아, 제목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네. 네. 어떤 노래를 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 네. Only One이 전 노래였거든요. 근데 굉장히 대중적이고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감을 많이 해주셨던 노래인데 조금 제가 해보고 싶었던 스타일이긴 해요. 이 Kiss My Lips가 조금 몽환적이고 좀 여성스럽게 해보고 싶어서 했는데 이렇게 큰 부채가 올 줄은 몰랐어요. 저도. 그러니까 근데 무대 보니까 저는 막 굉장히 탐나더라고요. 저런 것도 한번 저도 한번 해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등장 자체를 그렇게 아 진짜요? 네. 해보실래요 그러면 오늘? 해볼 수 있어요? 네. 해보실래요? 잠깐만. 진짜? 저희, 네. 오! 네. 저 오빠의 와. 감성을 마음껏 아 여기서? 네, 여기서 어떻게 하면 그 보니까 되게 가운데 계신데요. 가운데서 막 이렇게 하던데 잠깐만 이왕이면 음악도 같이 틀면서 하면 안 돼요? 오빠 춤춰주세요. 아이 감사합니다. 멋있다. 아이 감사드려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아까 굉장히 밀착해서 돌던데 지금은 좀 크게 원을 그셔가지고. 네, 그래서 부채 사이사이가 좀 뜨더라고요. 이번에 이 앨범을 듣고서 사실 음악하는 분들 사이에서 진짜 음악 잘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 새 앨범 전곡의 작사, 작곡, 프로듀싱에 보아가 거의 다 참여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 욕심을 낸 거예요? 사실 제가 네. 올해가 좀 저한테 뜻깊은 해긴 하거든요. 근데 뭔가 좀 저한테도 그리고 팬분들한테도 조금 선물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앨범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네. 제가 한번 다 써볼까요? 라고 던졌는데 그걸 넙죽 받으신 거죠. 설마 하고서 네. 얘기 한번 던져봤는데 정말 집에 와가지고 이불을 계속 찾던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미쳤구나 이러면서 진짜로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지? 막 이랬는데 그게 한 작년 6월? 그때부터 올 초까지 한 20곡 정도를 썼어요. 이게 네. 말이 쉽지 네. 진짜 고통의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정말 많이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긴장된 마음으로 후아유가 딱 세상 밖에 나왔을 때 새벽 1시에 차트를 보고 안심을 했죠. 그리고 이제 푹 잤죠. 아니,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후아유 좀 안 들어볼 수 없잖아요. 살짝만이라도 좀 잔뜩 또 쓰러지는 모래까지 항상 가요.
때문에 Who are you? 아, 노래를 진짜 잘해요. 멋있게 하는. 보아 씨 인생을 좀 보면은 권보아로 산 날보다도 연예인 보아로 산 날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그런지 인간 권보아의 삶을 좀 궁금해하시는 네. 분들도 계시거든요. 인맥이 또 되게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주변에 뭐 많잖아요. 주로 어떤 분이랑 만나요? 친구까진 아니고요. 네네네. 뭐 손현주 선배님이라든지. 아 연기자 손현주. 네. 뭐 마동석 오빠라든지, 뭐 구창석 오빠, 뭐 네. 김선아 언니. 네. 아, 그 주로 만나시는 남자분들이 마동석 씨, 네. 손현주 씨, 고창석 씨. 네. 근데 저 후배도 많으실 거 아니에요, 남자 배우들. 어, 그렇죠, 그분들. 절대 안 소개시켜 주세요, 절대. 그냥 그들끼리만 뭉쳐가지고. 항상 그래서 제가 한번 선배님들은 항상 이렇게 좀 저희는 이렇게 어리고 막 그런데 왜 어린 후배 한 명도 안 데리고 오세요, 어쨌든. 자기들을 보아 만나면서. 우리로 만족이 안 돼, 말면서. 마동석 씨 어때요? 동석이 오빠가요. 근데 진짜 아 동석이 오빠라 불러요 그분한테? 네. 네. 근데 진짜 반전남인 거 아세요? 미국에서 오셨잖아요. 마동석 씨가요? 네. 미국에서 오셨는데 레이디 퍼스트가 진짜 아, 매너가 와 정말 반해요 진짜. 정말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오빠예요. 되게 멋있으세요. 정말. 뮤지션 보아 씨의 계획은 어떻게 돼요? 좀 자주 보고 싶은데. 아, 그러니까요. 저도 앨범도 냈고 네. 해서 좋은 소식 곧 들을 수 있도록 구상 중에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네. 저희가 이승철 씨가 나오셨어요. 네. 근데 마지막 무대 할아버지 분장을 하고서 네. 30년 후의 모습으로 나와가지고 막 우셨거든요. 정말 진짜 울컥해가지고. 근데 방송을 그때부터 보신 분들은 이승철이 왜 저러지? 깜짝 놀라셨다고 그런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아니 오늘 그럼 보아 씨 좀 특별한 모습 볼 수 있어요? 어때요? 준비하긴 했어요. 네. 살짝만. 살짝만 힌트 주세요. 그때는 힌트도 안 주고 해가지고 이승철 씨가 그냥 나왔는데 누군지를 몰라봐가지고 살짝만 힌트. 뭐예요? 저는 오마주를 해요 오늘. 오마주? 네. 어떤 오마주일까? 지금 저도 못 봐가지고 지금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히히. 왜 그래요? 아유 되게 힌트인데. 히히. 아직 기분 되게 좋아요? 알겠습니다. 뭔지는 무대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계속해서 다음에 지금 준비해 주신 무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제가 앨범에 피처링을 두 분과 함께 했어요. 개코 오빠랑 네. 이제 오늘 나와주실 분인데 네. 에디킴 씨와 함께. 네. 알겠습니다. 자. 보아 에디킴의 무대를 청해보면서 오늘 여기서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앞으로 더 멋진 무대 많이 보여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은행은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시간입니다. 자, 수질 검사하러 왔어요. 내가 왕이다. 저와 함께 이 코너를 진행해 주실 스케치북에서는 이분이 정말 여신이에요. 여신. 스케치북의 넘버원. 박선요원. 잠깐만, 뭐 지금 신들렸어요? 왜 그래요? 뭐가 내린 거 아니죠 지금? 아 너무 멋있더라고요. 멋있어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수질 검사 요원 박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선 씨 오늘 주제 뭐예요? 오늘은요 뭐 긴 말 필요 없습니다. 네. 외로움 왕 한번 뽑아볼 거예요. 아 외로움 왕. 나 외로움에 사본 쳐서 이렇게까지 해봤다. 나 외로울 땐 이렇게 한다. 여러분들 외로울 땐 뭐 하시는지 저희 한번 네네. 살펴봤습니다. 특히 네.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막 커플들이 막 활기를 친단 말이에요. 원래 외로운 분들이 날씨가 좋으면 좋을수록 더 외로워요. 그죠? 네. 오늘 어떤 분들이 어떤 사연 보내셨는지 한 번씩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 글쎄요. 이렇게 명언들 같이 좀. 저는 이런 데 와가지고 명언 쓰시는 분들 계세요. 저 그게 그렇게 웃겨요. 명언 쓰시는 분들. 명언 한번 볼게요. 뭐 고유미님. 네. 천재에게 커플이란 없다. 찰스 처칠. 이게 무슨 말이야? 봉봉님, 오늘 외로웠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않는다고 위로한다. 어차피 내일도 외로우니까. 권민구님, 내가 외로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행복한 거다. 생각하면서 운다. 네. 요번 되게 시적인데? 민구님. 민구 씨는 한번 보고 싶다. 민구님 한번 보고 싶어요. 이분 민구님. 굉장히 저기 계시다. 아 역시. 되게 시인 냄새가 막 나요 여기까지. 아 멋있어. 저 안경테랑 다 약간 지적으로 느껴져요. 아 그죠? 그럼요. 오늘 누구랑 오셨어요? 아 옆에 여자친구랑 왔습니다. 이게 너무 내용이 이율배반적인 거 아니에요? 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이런 내용과 여자친구 지금 민구 뭐야 이거? 뭐예요? 사실은요 여자친구가 한 두 달 있으면 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가요. 아 그래서 네 그런 마음이 좀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막 불안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네 조금은 좀 가고 있습니다. 오 그러면은 두 달 뒤에 떠나서 얼마나 있다 오는 거예요 여자친구분이? 대략 한 1년 정도 네 떨어져 있을 것 같아요. 왜 가는데요? 아 학교에서 교환학생을 가거든요. 그래서 교환학생으로 저쪽 인도네시아로 가게 됐습니다. 무슨 공부하세요 여자친구분이? 아 같이 이제 학교 CC를 하고 있는데요. 아니 무슨 공부하냐고. 아 이제 설명을 네 좀 이제 저 좀 눌러줘요. 네 같이 이제 욱하지 마요 좀. 깜짝 놀래. 좀 들어보자고요. 얘기 다 끝났잖아요. 네, 이제 식품 쪽 공부하고 있는데요. 식품. 네 그래서 외국 음식이나 뭐 맥주라든지 이런 부분 더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서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럼 여자친구에게 한마디 하실래요? 네. 이 여자친구분 혹시 일어나 주실 수 있나요? 네. 마주 보면서 네. 네. 혜진아 그 두 달 뒤에 네가 외국으로 간다고 해서 겉으로는 많이 뭐 내색은 안 했지만 속으로는 많이 불안하고 네 걱정되는 부분도 많아. 그래서 인도네시아 가서 다른 남자랑 바람 피면 죽여버릴 거고 사지 멀쩡하게 잘 돌아와서 사귀었으면 계속 사귀었으면 좋겠다. 잘 다녀와. 네. 아이고 잘 어울린다. 그래요. 자 조심히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달콤할 뻔했는데 맞아요. 막 죽여버릴 거고 사지 멀쩡하게 막 그래서 정말 시인이네요 민구 씨네. 자 다른 분 한번 볼게요. 송윤범님. 송윤범. 이분 어디 계세요? 제 얼굴부터 윤범님. 이분 어디 계세요? 손 한번. 아 거기 계시네 윤범님. 되게 잘 생기셨다. 오. 네. 잠깐 일어나 주실 수 있어요? 네, 내용이 먼저, 너무 좋아서. 내용이 너무 아름다워. 한번. 자 송윤범님. 네. 훈남이에요 훈남. 내용도 딱 걸맞아요. 재채기 할 때 쾌감이 좋아서 외로울 때마다 휴지를 뾰족하게 만들어서 코를 쑤셔가지고 재채기를 합니다. 외로움 재채기와 안녕.
라고. 자, 재채기 할 때 쾌감이 되게 좋은가 봐요. 아, 이게 재채기를 이제 가끔 자연스럽게 나올 때 있잖아요. 네. 그때 못하면 짜증나잖아요. 네, 네. 그럼 외로움이 갑자기 와요. 그러면 인위적이라도 해줘야지 이게 외로움이 가시지 않을까요? 그래가지고 인위적으로 좀 해가지고 재채기 탁 하면 기분 좋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줘야지 이게? 이제 딱 이제 넣다 보면 걸려요. 이제 넣다 보면 걸리는데 거기입니다. 아, 거기예요? 예. 아, 거기? 지금 뭐 하시는 분이세요? 아, 저는 네. 지금 연극영화과에 재학 중인. 아, 연기하시는 예, 예. 끼가 좀 많아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배우를 지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윤범님? 예. 지금까지 맡았던 역할 중에 제일 주연 뭐 이렇게 맡아본 적 있어요? 그 지하철 1호선이라고 오, 네. 유명한 뮤지컬 있죠. 예, 맞습니다. 거기서 네. 황정민 씨도 나오고 맞아요. 예, 거기서 이제 안경이라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안경이라는 역할? 예, 이름 자체가 그냥 안경이에요. 저희 좀 짧게 혹시 네. 볼 수 있을까요? 그 자신 있는 안경을요? 네, 명장면 가장 자신 있는 네, 명장면 네. 하나만. 아, 대사가 네, 안경 자, 대사 한번 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몰입해야 돼요. 자, 자, 씬 자, 메소드 들어가고. 자, 앞에 계신 남자분이 혹시 안경 좀 빌려주시면 안 돼요? 지금 아, 안경을 써야 더 몰입이 돼. 안경 네, 쓰세요, 네. 안경이. 안경 잘 안 올리는데. 예. 네. 아, 이게 걸어오다가 이거 올려요. 어, 알겠어요, 알았어요. 지금 머리를 해가지고. 네, 아. 걸을까요? 네. 네. 지금 네. 걸을까요? 네, 네. 이렇게, 이렇게 좀 이게 예 시작하겠습니다. 네? 너 좀 지친다, 야. 아, 지치면 안 되는데 지금 바, 누나, 바로 하겠습니다. 지쳐, 윤범아. 아, 지금 바로 이제 할게요. 이제 시작해야 돼. 아, 지금 예,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한다고 여덟 번 얘기했어. 네, 예, 예. 걷다가 걷다가 이렇게 걸어 걷다가. 이제 동정은 싫습니다. 끝났습니다. 아, 이게 짧아요. 아, 저도 아쉬운데. 아, 짧아요, 짧아. 아쉬워줘야 돼요, 약간. 네. 아, 뭔가를 아쉽다. 안 해요, 윤범 씨. 그래요? 아쉬워줘야지 또 다음에 보고 싶어져요. 아, 그렇죠? 네, 네, 아, 연기 진짜 잘한다. 네, 네. 아, 진짜 이거 맞는 거죠? 아, 나 진짜 네. 지하철 1호선 안에 있는 줄 알았어요, 네. 저 보고서. 너무 느낌이 와가지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이게 약간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요. 이수경님이 크게 이렇게 써주셨어요. 뽑는다. 뭘 뽑는다란 뜻일까요? 외로울 때 뽑는다. 수경 씨 어디 계세요? 수경 씨. 어디? 아, 여기요? 아, 저기. 자, 외로운데 뽑는다. 라고 아주 짧게 써주셨어요. 일단 본인 소개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광진구에서 온 이수정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수정 씨군요. 네, 수정입니다. 네. 뽑는다 이게 뭐예요? 저희들이 막 추측을 막 그 대기실에서 난리 났었어요. 겨드랑이 털을 뽑는... 수정님, 지선아, 네가 맞았다. 겨드랑이 털 뽑는다고. 아까 그랬거든요. 그래서 에이, 설마 내가 말도 안 돼 그랬는데 맞았네요. 아, 진짜로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수정님. 네. 아, 이렇게 끝나요? 예, 예, 예. 예,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님. 예.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아, 그래도 여기서 끝나면 수정 씨가 되게 민망하니까 수정 씨가 내가 왜 뽑는 거예요? 외로움보다 통증이 더 크니까. 아, 통증으로 외로움을 잇는 거죠. 아, 그러면 외로울 때마다 웅큼씩 막 뽑나요? 어떻게? 아, 이렇게요? 웅큼씩 아니면은. 뽑는 방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목에 담이 와요. 목에 담이 어떻게 네. 뽑길래요? 아 목에 담이 와. 아, 이렇게. 뭘로 이용해서 뽑아요 그러면? 쪽지.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시면서 다 얘기해 주세요. 아 쪽지개로 예. 근데 뭔지 알 것 같아요. 그죠? 약간 고통으로 외로움을 승화시키는 거. 어머, 뭐 최 기장님은 너무 잘생겨서 외로워 본 적이 없음 이랬고 오늘 뭐 수술 검사 난리 났네요 정말. 진짜. 예. 보고 싶죠 기장님. 살짝 진짜. 네, 살짝만 볼까요? 너무 잘생겨가지고 외로워 본 적이 없다고. 얼굴만 볼게요 이제 기장님. 자 기장님. 어 여기요? 오. 아 예. 오, 아 예예예. 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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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굉장히 유복한 장동민 씨 같은 느낌이.
어, 뭐 잘생기셨네요. 어, 딱히 유복한 네, 장동민 씨. 네. 외로울 틈이 없을 것 같은. 네, 네. 그래요. 자, 그럼 이 가운데서 저희가 선물 한 분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어떤 네. 분 드려볼까요, 오늘? 지금 되게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지하철 1호선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 안경 씨가 기대하고 있는데. 그래요, 그래요. 네. 그래도 선물 한번 드려보죠. 막 여기까지 보여주셨으니까. 그래요, 네. 네. 자, 오늘의 외로운 왕으로 재채기 윤범 씨에게 저희가 선물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범 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자, 이제 정말 외로울 때 제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결국에 제일 좋은 거는 사람이에요, 사람. 맞아요. 사람한테 네. 얻게 되는 행복이 제일 큽니다. 네. 자, 지호 씨 오늘도 큰 웃음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 모실 분은요, 약간 엉뚱해요. 근데 정말 자유로운 영혼처럼 느껴져서 매력이 정말 철철 넘쳐 흐릅니다. 가수, 예능, 배우, DJ까지 다 섭렵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본인이 그토록 꿈꿔왔었던 밴드를 결성을 했더라고요. 자, 정준영 밴드의 무대입니다.
그렇게 밴드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정말 말처럼 밴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정준영 밴드 네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한 분씩 인사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준영 밴드의 드럼을 맡고 있는 드라큐입니다. 네, 저는 베이스를 맡고 있는 석원입니다. 네, 기타를 맡고 있는 데미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얼굴 맡고 있는 진영이에요. 아니, 이 지금 밴드 멤버들이 예전에 오디션 프로그램이었던 탑밴드랑 슈스케를 나간 적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근데 지금 TV 출연은 그 이후 처음인 거예요? 네, 저희 밴드 스케치북 데뷔했습니다. 오, 오늘. 그렇구나. 아니, 준영 씨 어떻게 보면 이제 솔로로 활동을 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고 사실 금전적으로도 또 괜찮을 수 있는데 이렇게 정말 밴드를 결성을 하게 됐던. 원래 슈퍼스타 K도 밴드로 제가 참가를 했었어요. 네. 근데 막 어쩌다 보니 저 혼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활동하다가 예전 같이 친구들 모아서 음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결성하게 됐습니다. 아니, 멤버들은 지금 준영 씨랑 하면서 좋은 면도 있지만 또 약간 불편한 면도 있을 수 있거든요. 어때요? 솔직하게. 아니, 많이 먹죠. 일단 오히려 저희보다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바쁘죠. 네, 굉장히 아빠 같은 면이 좀 보이죠. 아빠 같은 면? 일을 하러 라디오를 하고 가고 아, 음악을 하다가 네. 돈 벌러 갔다 와야 되는 네. 그리고 저희가 힘들 때쯤에 항상 합주가 끝나면 회를 사주고 또 참치로 네. 네. 어, 진짜? 제 인생 중에 회를 제일 많이 먹는 시기가 아닐까. 네, 우리 어떤 분들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지 몰라가지고 지금 네. 아니, 살짝만 이거 좀 들어봐 주시면 안 돼요? 왜냐면 되게 잘생겼어요. 살짝 한 번만 머리 살짝만 좀 어디 어디 시원하게 한... 아 이유가 있구나. 알겠습니다. 준영 씨, 제일 처음에 했던 밴드 기억나요? 아, 기억나죠. 이름이 뭐예요, 그 밴드 이름? Diving to the ground. Diving to the ground? 멋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 Diving to the ground? 그냥 이 바닥에다 다이빙한다고. 아, 맨 땅에 헤딩? 예, 맞아요. 맨 땅에 헤딩. 맨 땅에 헤딩이라. 예. 그럼 준영 씨가 제일 처음 만들었던 자작곡 기억에 남아요? 그 맨 처음에 뭘 만든지 기억이 안 나는데 밴드 처음 했을 때 만든 노래는 기억이 나요. If라는 노래였어요. If? 만약에라는 노래인데 어떤 내용이었는데? 매일 밤 너의 아름다움이 보여. 지금 여기서 만드는 거 같은데? 아니. 널 지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매일 밤 너의 왜 이렇게 입을 오물오물 거리면서 이거? 그게 아니고 영어로 썼어요. 아 예, 그래서 지금 동시번역하고 있어요. 아, 영어로 해줘도 돼요. 우리 다 해석 가능한 에? 분들이에요. 자, 에. 영어로 뭐예요? If 만약에 every night every I can see a beautiful motion every night 매일 밤 그리고 if you don't mind 뭐 이런 거였어요. 이게 맨 처음이라서 기억 잘 안 나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곡인지 살짝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박수를 치면 여기서 바로 해줄 수도 있어요. 자. 아니 왜 노래 만들 때 사실 막 이렇게 음악적인 막 감흥이 생겨서 만들기도 하지만 여자들한테 좀 들려주려고 만들기도 하잖아요, 사실. 들려줄까요, 또? 또 있어요? 네. 그래, 오늘 한번 들어보자. 다 뭐 있어? 여자한테 들려줬던 거. 아니, 갑자기 생각났어요. 갑자기 알았어. 아, 근데 이거, 예. 이 곡 제목은 뭐였어요? 아, 없어요. 근데 가사가 되게 좋아요. 알았어. 아, 오랜만인데. 되게 기대된다. 잘 지내나? 제목을 지금 걸로 해. 잘 지내나? 잘 지내나? I'm
노래를 써봤어. 난 너를 생각하면 이 노래를 부를게. 난 너를 위해서 편지를 써봤어. 난 너를 생각하면 이 노래를 부를게. 너를 위해 노래해. 너를 위해 숨을 쉬어. 좋다. 좋은데? 코드가 두 개라서 누구든지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그래도 이 노래는 가사가 와서 탁탁 들리네요. 근데 진짜 아까 그런 제목 가져도 좋을 것 같아. 보통은 잘 지내니? 라는 가사는 좀 흔하잖아요. 근데 준영 씨의 말투로는 잘 지내나? 이거 왠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밴드 꿈은 뭐예요? 정준영 밴드 꿈. 사실 제가 가수로 데뷔를 했지만 네. 무대를 많이 못했어요. 많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정작 앨범은 발라드도 많았고 네. 콘서트도 아직 못했고 그랬는데 이제는 좀 음악으로 비중을 좀 많이 둬가지고 네. 저희 공연도 많이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멋있고 좀 약간 사이다 같은 그런 밴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에 들려주실 곡 좀 소개를 해주시죠. 어떤 곡인지. 사이다 괜찮지 않아요? 제가 얘기했는데. 아, 지금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내가 얘기하고 되게 잘했다. 괜찮았어. 시원한 느낌이었어. 그래요? 좋았어. 아, 저의 다음 곡은 이제 타이틀곡 OMG, Oh My God 줄임말 OMG예요. 저희도 알아요. 아 그래? 약간 OTL이랑 착각하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누가 그런 걸 착각을 해요? 그런가? 근데 이 곡 굉장히 지금 공 들였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로 공을 들인 거예요? 본조비, 밴드 본조비, 반조비죠 원래는. 반조비 작업 같이 하고 있는 분이랑 같이 했습니다. OMG예요 자꾸 그렇게 하면. 알겠습니다. 자. 이 곡을 청해 보면서 정준영 밴드 앞으로 정말 큰 무대 계속해서 많이 서는 모습 정말 기다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보실 분은요, 그동안 예능에서 볼 수 없었던 정말 새로운 캐릭터예요. 보통 이단아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상하게 이분 보고 있으면 웃긴데 슬퍼요. 그러니까 우프다라는 말이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화제의 인물이죠. 최고 인기남 유병재 씨를 모시도록 하죠. 웃긴데 뭔가 안쓰럽다라는 느낌이 들죠. 자, 화제 인물입니다. 유병재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병재입니다. 아니 왜 인사할 때 그냥 이렇게 유병재입니다 하면 되는데 왜 그래요? 거기서 이런 게 좀 몸에 뱄어요. 저는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약간 쭈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쭉 들고가지고 있는 게. 근데 진짜 긴장한 거 아니에요? 어때요? 아니 사실 저랑은 제가 이제 SNL 잠깐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네, 맞습니다. 작가로 만났었는데 네네네. 스케치북은 여기서 만나니까 어떠세요? 일단은 뭐 여기 불러주신 거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사실 근데 SNL 하셨어 한 1년 정도 하셔 그렇죠 1년 정도 근데 그때는 사실 많이 말씀을 못 나눴던 게 네. 제가 좀 낯도 많이 가리고 이래가지고 뭐 낯 되게 가려요 네, 진작에 네. 말씀을 못 나눴는데 대화도 저희 한 두 번 정도밖에 1년간 네, 안 해봤던 거 같거든요 맞아 처음 뵀을 때랑 가실 때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근데 저 좀 되게 팬이었어요 근데 왜 그랬어요? 그럼 이제 좀 다가와서 얘기도 하고 그러지 아 조금 좀 부끄럽고 좀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네 아, 저한테 약간 실망하셨다는 얘기 들었었는데 작가들한테 얘기했다면서요 실망이 아 실망한 게 아니라 저는 원래 좀 라디오 천국이 라디오 진행하셨을 때랑 스케치북만 하셨을 때 좀 되게 좋아했었는데 근데 이게 참 심보가 팬으로서 좀 되게 나쁜 심보가 있잖아요 좀 나만 좋아하고 싶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되게 좀 희소성 있게 몇몇 프로그램에서 보고 싶었었는데 너무 이렇게 막 틀면 나오고 그러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러시지 뭐 이런
그러니까 좀 다른 방향을 어떻게 지향하시는 바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약간 좀 아쉬워서 이렇게 해봤어요. 너를 왜 나왔니? 아니 경진 씨가 지금은 이제 방송인으로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원래 작가 시작을 했습니다. 예능 작가적 입장 시선으로 봤을 때 스케치북의 장단점 정말 한번 네네. 들어보고 싶어요. 먼저 장점 뭐예요? 장점은 뭐 근데 굳이 제가 얘기 안 해도 아시겠지만 진짜 깊이가 있는 거, 프로그램인 것 같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가수 무대를 보고 싶어서 검색을 하면은 뭐 다른 프로그램이나 어디 공연했던 거 이렇게 영상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네네. 저도 모르게 스케치북 클립을 이렇게 클릭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약간 어떤 뭐 무대의 깊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장돼 있는 프로그램 같아가지고 그런 거 좀 되게 좋아했었고. 단점은? 너무 늦게 하니까, 그러니까 깊이 있는 것도 좋은데 좀 깊이 잠들어 있을 시간에 이거 하니까 이제. 어우 속 시원해. 고마워요. 깊이는 있지만 깊이 잠들어 있을 시간에 하니까. 만약에 스케치북 작가로 유병재 씨를 저희가 딱 부른 거예요. 네네네. 그럼 좀 바꾸고 싶거나 새롭게 만들어 보고 싶은 건 없어요? 스케치북 이렇게 좀 바꿔보고 싶다. MC를 좀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이게 아니 이게 아니라 아니야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무 좋아. 진짜 저 진짜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조금 진짜 적은 프로그램에서 뵀으면은 그러니까 사실 제일 좋은 거는 TV에서 안 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너무 너무 좋아해서 좋아해서 그런 거 좀 그런 희소성이 조금 떨어지는 거 같아요. 아쉽지만 넌 작가가 꿈이었어요? 아 지금 하는 거요? 네. 사실 작가라기보다 저는 원래 코미디를 좋아했어서. 아 정말? 코미디를 쓰거나 뭐 제가 연기하거나 이런 걸 하고 싶어서 지금. 뭐. 그럼 뭐 시험 보거나 그런 적도 있어요? 저 개그맨이지만 한 번 봤어요. 여기 예, 여기서 봤었어요. KBS에서. 오. 근데. 그럼 그때 뭐 시험에서 뭐 봤었어요? 뭐 했었어? 아 저 말도 안 돼. 아, 해봐. 뭔데? 무슨? 아니 아 너무 창피하다. 개그왕 통키라고 해가지고. 뭐라고 개그왕 통키? 개그왕 통키 아니 너무 부끄러워. 개그왕 통키라고 해서 무슨 뭐 앞에 그 형이 이렇게 해야 뭐 니들 뭐 다 나한테 다 꽂힐 거야 하면서 막 다 꽂히고 막 이런 거 해요. 그럼 막 썰렁하고 제가 아빠 역할에서 통키 아빠 역할 해가지고 뒤에서 막 너한테는 불꽃 개그가 있잖아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 불꽃 개그 있었지 하면서 불하고 꽃하고 막 이런 거 해서 이제 왜 이 소리 봐 이제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 했었는데 그래서 좀 떨어지고 좀 그럼 이제 포기한 거예요 개그맨은 완전히?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충분히 저는 뭐 작가 일도 하고 가끔 이렇게 뭐 연기도 하고 충분히 하고 있는 거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같아가지고 개그맨 점은 이제 예, 안 볼 아니 작가도 하고 연기도 같이 병행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 좀 네네네 어 괜찮아요? 우선 힘든 거는 좀 물리적으로 좀 많이 힘들고 시간, 네 시간이요. 시간이나 대본 써야 되는데 대본 쓸 땐 또 연기 생각하고 있고 연기할 땐 또 대본 생각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두 개 다 놓치는 거 같고 그럼 본인 연기 보면 어때요? 근데 사실 객관적으로는 진짜 저는 뭐 배운 적도 없고 되게 네. 훈련이 안 된 배우다 보니까 발음이나 뭐 발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이 되게 부족한데 그나마 좀 뭐 좋게 봐주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좀 리얼하게 하려고 하는 거는 있는 거 같으니까 좀 최대한 진짜 내 실생활에서 하는 것처럼 카메라 앞에서 하고 이런 것들은 그나마 조금 좋게 봐줘요. 아니 병진 씨를 사실 뭐 옆에서 1년간 그래도 같이 일을 했었으니까 네네. 지켜봐왔을 때 잘 안 웃어요. 네, 좀 크게 기쁘지도 않고 뭐 크게 화나지도 않고 뭐 크게 슬프지도 않고 이런 좀 폭이 되게 적은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최근에 가장 기뻤을 때는 언제예요? 최근에 4강 갔을 때 정도인 거 같아요. 별로 기뻤던 일이 4강? 생각 월드컵 4강? 그러니까 그렇게 기뻤던 게 딱 떠올리면은 생각이 나는 부분이 없어요. 2002 월드컵? 네, 크게 기뻤던 건 없어요. 자, 병진 씨가 진짜 아, 이 친구 작가구나, 프로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이번에도 스케치북 나오니까 노래 한 곡 좀 부탁을 한다 라고 했더니 진짜로 오늘 무대를 위해 가지고 노래방에 가가지고 연습을 계속 한 거를 굳이 찍어가지고 보냈더라고요, 우리한테. 촬영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 곡 중에 골라달라고 그 영상을 보내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신조가 도움 못 돼도 피해는 끼치지 말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진짜 가수들도 나오고 싶어 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네. 고맙게 불러주셨는데 혹시 막 민폐가 되는 건 아닐까 해가지고 이 중에 골라 쓰시라고. 아 그래서 네. 골라 쓰시라고. 네네네. 그리고 이제 영상을 저희가 입수해온 거를 그냥 우리만 볼 수는 없잖아요. 자 보여주시죠. 여기. 이상한 노래방 아닙니다. 이상한 노래방 아니에요.
뭐죠? 가주 점프. 아, 가주 점프예요? 예, 윤종신 씨 담배 한 모금 입니다. 자, 여기까지. 아, 근데 아까 말로는 도움은 못 될지언정 패는 끼치지 말자 그랬는데 네, 네. 이 무대 괜찮겠어요? 지금 준비한 무대? 아, 저는 좀 최대한 웃음기 빼고 진짜 열심히 부르고 가겠습니다. 어, 부르는 곡 제목이 뭐예요? 미리 밝혀주세요. 그 하림 씨의 출국이라는 노래 불러보겠습니다. 아니, 할 게 아니에요. 제가 이 곡에 백미 가사 있잖아요. 이 곡을 고르신 이유는 뭐예요? 원래 되게 좀 좋아했었던 노래인데 중학교 때 노래방에서 네. 친구들 앞에서 좀 많이 불러. 사연 같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아, 이 노래 이 곡의 제일 하이라이트 부분이 네네. 뒤에 보면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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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자리가 원해 다섯 발이 나와요. 네네. 그거 괜찮겠어요? 일단 진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떨리실 텐데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제가 피아노를 연주해 드릴게요. 아, 네네네. 자, 출국 이 노래 많은 그대는 안 할게요. 저희들도 또 그렇게 하면 또 많이 다치실 분들이 계세요. 안 나갈 수도 있나요 혹시? 근데 너무 심한 경우에는 아 진짜요? 네, 그냥 짧게 편집해가지고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무대 청해보면서 인사 나눌게요. 네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억하고 떠나버린 사람아 변하니 가련 나르는 그 하늘에 밀렸다 왜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뮤지션은요, 이분은 방송 출연, 예능 출연이 거의 없었는데 오로지 음악만으로 지금 자신의 길을 차곡차곡 밟아 나가고 있는 남성 솔로 가수입니다. 이분의 매력은 목소리부터 외모까지 막 화려한 것보다도 마치 제일 많이 쓰는 표현, 교회 오빠 같다. 옆에서 좀 친근한 매력이 있어요. 자, 홍대광 씨를 모셔보도록 하죠. 아유, 막 광영 여러분들이 귀여워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네요. 진짜 교회 오빠같이 친근한 매력이 있죠. 자, 홍대광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대광입니다. 일단 대광 씨가 스케치북 첫 출연이에요. 네. 네. 기분이 어떠세요? 네. 사실 되게 이제 벅차하고 기분 너무 좋은데요. 네. 유열 씨 바로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되게 많은 생각이 드네요. 왜요? 어떤 생각? 항상 늘 방송과 콘서트에서만 저는 뵀었기 때문에 되게 궁금했어요. 바로 옆에서 보면 정말 그렇게 잘생겼을까. 늘 너무 저에게는 워너비 같은 약간 외모를 가지고 계셔서. 어제 되게 잘생겼어요. 장난 아니야. 아니 보통 남자 게스트 분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말로 대화 나눌 듯한 요 정도에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은 지금 처음 봐가지고 떨리잖아요. 약간 기분이 손도 막 지금 벌벌벌 떨고 있어가지고 막 되게 많이 떨려요 손. 저 지금 진짜 떨려요. 손이 막 보아씨만큼 네. 떨리는데 그냥 알아서 잘 간수하세요. 아니 제가 대광 씨랑은 인연이 좀 있는 게, 얼마 전에 앨범 냈었을 때 제가 코멘트 한번 써. 맞아요. 저 그 코멘트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어요. 저 우리 좀 부담스러울까 등 돌리고 얘기해요 이렇게. 뭐 약간 지금 뭔가 자꾸 지금 두근두근 거려가지고. 그때 제가 뭐라고 코멘트 써드렸더라? 앨범에다가?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제 네. 목소리에 소년의 모습이 있다고. 맞아. 그때 그런 얘기를 써줬어요. 아니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홍대광 씨가 지금까지 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가수의 꿈을 계속 키워왔거든요. 끈을 놓지 않고서. 그때 제일 많이 불렀던 곡은 뭐예요? 처음 쓴 자작곡인데 네. 이 노래를 쓰게 된 배경이 버스킹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열심히 노래를 하는데도 외면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어요. 그래서 그 시선들이 너무 차갑고 가슴이 아파서 네. 그때 만들었던 노래가 있어요. 네. 제목이? 고백. 고백. 여기 나오면 꼭 불러보고 싶었던 곡이에요? 네, 정말 예전부터 스케치북 볼 때마다 아 내가 저 자리에 나가서 꼭 이 노래를 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노래가 조금 우울해서요. 아니야 이럴 때 빨리 좋아. 좋아요. 네. 이런 곡은 좋고 나쁘고가 없어요. 홍대광의 노래니까 그 노래를 듣고서 마음이 움직이는 예, 참 좋네요. 자, 오랜만에 새로운 노래가 발표됐습니다. 네. 제목이? 잘 됐으면 좋겠다요. 잘 됐으면 좋겠다? 네. 너무 직접적인 거 아니에요? 이거 제목이? 네, 진짜 잘 되고 싶어서. 또 그런 뜻만 있어요? 정말 어떤 뜻이 담겨 있어요? 이 곡이 쓰게 된 게 네. 우연히 전화를 하다가 네. 프로듀서 형님한테 네. 야, 걔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대광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네. 라고 시작해서 만들어진 노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도 다 잘 됐으면 좋겠고 저도
진짜 취업도 힘들고 다 힘들단 말이야. 네. 진짜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여기 오신 분들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우리 다 잘 되라고. 알겠습니다. 다음에 나오셨을 때 좀 더 많은 얘기, 또 더 많은 음악을 함께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곡을 정해보면서 홍대광 씨와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 약속드렸던 특별한 스페셜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케치북에서만 볼 수 있는 네오템이니까요. 기대하고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 정도로 아쉬워하시는데 스케치북 더 많은 분들이 봐주실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이 공간 가득 채워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나타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earned a lot from Moon.